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EEJ란 글자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EEJ,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게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외교 정시의 이미적으로 대하는 방식이에요. 늘 주변에 있는 종족들을 분열시켜서 그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쳐서 중국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바로 EEJ 정책인데요. 이걸 포괄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주변 민족에게 공격을 받거든요. 지금도 14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그리고 그 당시 때도 끊임없이 이민족들의 공격을 당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은 이민족들의 기간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당시 당나라 정부는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고고랜드를 활용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고고랜드는 일단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고구려인들을 먼 곳으로 보내서 고구려의 힘을 빼야 되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민족과 대결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국경선 주변적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약간의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구려가 있으면 고구려 정북 쪽 있지 않습니까? 정북에는 당연히 오늘날의 길림성 이북, 흥룡강 중류부터 상류 지역인데 여기 있었던 선비족 배통도 있고 오른쪽에 말갈도 있지만 이들을 일단 방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가까운 곳에 거란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란이 아직까지는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지만 그 시기에 아주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내내 통일한 적이 있어요. 이준칭이라는 사람이 잠시 동안 거란족을 통일해서 본인은 무상가한 자기 외에는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칸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란은 수나라에 대해서 저항적이니까 이것도 방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란이 있는 곳에서 바로 북북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말한 오르도스 지방이고 그것이 쭉 가게 되면 몽골군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서는 중국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위협적인 투르크계 남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투르크계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겠습니까? 중국 당시의 수도는 서안이거든요. 지금의 서안. 그러니까 서안과 낙양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서안, 즉 그 당시 장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도낭을 거치면서 감숙성입니다. 쭉 서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죠, 지금. 거기 실크로드 지역이 쭉 연결이 되고 넘어가면 중앙아시아랑 연결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도낭 석굴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서유기의 무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 겁니다. 이 지역은 당연히 누구를 방어하겠습니까? 내려왔던 투르크계 일부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범 투르크계의 나라들 또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늘 쟁패전을 벌이거든요. 실제로 벌입니다. 심지어는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도 당나라는 그 지역에서는 고창국을 경멸하거든요. 그만큼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대응하기 위해서 고구려인들을 거기다 배치시키죠. 이들이 이후에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날에 키르기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있고 핵심인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연결이 돼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서쪽에서부터 여튼 사산족 페르시아가 쭉 진군해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아빠스 아랍 왕조가 옵니다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미 서쪽으로 진출하는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시기가 지나서 바로 2세가 되는 고구려인들이 간 곳이 바로 거기고요. 그때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그이면 고선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 고사계도 파괴됐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고구려인들이 바로 오늘날에 감숙성 지역, 그 다음 신장 지역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남쪽이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오늘날의 티베트죠. 당시 토본국. 이 토본국이라는 지역도 늘 통일국가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때 송첸 칸포, 아주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면서 유명한 장수 있죠. 토본을 통일해 가면서 당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당나라 위협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나라의 당토종의 공주죠. 문성공주까지
시집을 보낼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그 외에는 금성공주도 보내지만 그만큼 강력한 토본이 있었고 토본은 막 북상해 오는 거죠.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장안을 위협할 정도가 돼요. 토본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구려인들을 그 지역으로 파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인들이 오늘 감숙성, 청해성, 사천성 이런 데까지 보내진 겁니다. 이거 기록이 나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인들이 지금 저 청해성, 사천성, 감숙성이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한 겁니까? 그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끌려갔겠습니까? 그게 고구려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게 되면은 오늘날의 운남성 지역이 되는데요. 사천성과 운남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은 제가 운남성 자체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운남성과 함께 운남성과 연결되는 동남아시아 북부 지역이 있거든요. 오늘날의 태국 치앙라이 지역. 뭐 이런 지역인데요. 거기 가면은 산족들이 있습니다. 이 산족들이 고구려인들과 연관이 깊다는 설이 91년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91년도에 그 지역 조사를 갔다가 그 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김병호 선생을 만나서 제가 얘기도 듣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더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오늘날의 양자강 유역 그리고 올라가면서 강서성 일대 그리고 산동반도 이 지역의 고구려인들이 강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고구려 유민들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중국인으로 동화가 됐고요. 소수민족으로 남았지만 결국 동화가 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안쪽에 있는 내륙 안쪽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 가운데는 고구려인들의 피가 상당히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당시 원래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었고 또는 때로 간접지배권에 있었지만은 말갈족 계통의 여러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동화가 돼서 그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조사하다 보면은 우리와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언어 계통도 그렇지만 민속이라든가 신앙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흡사한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구리족 같은 경우는 거란족의 일파라는 것이 주로 정설이지만은 본인들 스스로가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결국 나중에 발해의 주요한 구성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구려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놀라셨죠? 역사에 관심 있는 분조차 고구려인들이 끌려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오지까지 끌려가고 얼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사료상으로 나온 용어가 아니라 현재 지명과 용어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중국 사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구려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8세기 중반이 가까워지면서 세계 질서가 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고선지입니다. 고선지. 고선지는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고선지 장군이 안서 도부가 되고요. 오늘날의 투르판 지역이죠. 그래서 현재 실크로드 지역의 쿠차, 투르판, 그 다음에 카스 이런 지역은 우리 고구려인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고선지는 단결병을 데리고 결국은 흔히 말하는 신득쿠시 탄구령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소발륜국을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는데요. 이 전투는 세계 전사상 가장 뛰어난 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은 것보다 고선지가 이 탄구령을 넘은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고선지는 당연히 고구려 유민이죠. 아버지 고사계가 끌려갔고요. 그 아들인
고선지가 있지만, 그리고 그가 거느린 단결병은 주로 고구려의 병사들과 강족이라고 합니다. 강족은 주로 티벳계거든요. 이 병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무지하게 용맹스럽고, 실제로 거기에서 더 용맹스러운 것이 그 고구려인들이에요. 그래서 고선지의 단결병, 그 속에는 바로 고구려민들이 있었다. 그럼 세계 최고의 이런 그 전투를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고구려인들의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너무 몰랐죠? 이제 이런 사실들 아셨으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실크로드를 가더라도 끝까지 서유기라는 소설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소설이잖아요. 명나라 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알고 다른 걸 아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 건 전혀 모르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일반인 여러분에겐 이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고 잘난 척하고, 또 예술인들이라고 그러고, 또 대중연예인들. 제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이게 제 부탁입니다.